뻔히 어떻게 나올 걸 뻔히 내가 알아. 알면서도 오늘 이 구슬 이행을 해야 될까? 왜 이때까지는 했거든? 근데 너무 썩어가지고 하기 싫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렇게 점을 많이 보러 다니는 편은 아닌데 조상님들이 오만 조상님들이 다 보여서 그래서 이제 점사를 보는데 그 할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신이 너무 높은 데서 와서 누르고 못 산다고 이 길을 가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몇 번 구슬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것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왔는데 잘 때 다리가 막 끊어질 듯이 잘라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통증이 있고요. 그리고 무릎도 많이 아프고 허리도 많이 아프고 머리 아프고 그래서 안 되겠다 도움을 받아야겠다 싶어서 조현우 선생님 찾아뵙게 된 거예요. 반갑습니다. 네. 들어가도 될까요? 네. 아이고야. 뭔 줄 알고 모셨나? 친구 자체를요. 민정 아빠를 몸주신으로 모셨어요. 그러니 사부리 제일 먼저 이렇게 뱀처럼 꼬아가 앉아가 틀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 내 중심 못 잡고 때로는 기도를 하며 이런 마음도 들었다가 다 엎어라 했다가 내가 신이다 했다가 공탁으로 들어가자 했다가 이 마음에 오만 요사한 마음을 많이 준다 해서 좀 꿈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까? 아이가 그냥 답답해서만 아니잖아. 내려놓은 마음도 있었어요. 정말 아니라고 하면은 왜냐면은 자꾸 여쭤봤거든요. 저 살려줄 거예요 할머니. 누구한테? 제가 진짜 신이 여기 앉아있다면 엄마가 묻는 그 신명이 진짜 신하고 동신이 되었다 하면 엄마 이렇게 안 놔둡니다. 너희 쓰던 이런 거 아예 안 앉는다고. 그런 마음조차도 엄마가 그때 못 받았는데 엄마가 지금 통신하는 게 쌤, 내가 이렇게 느껴지니까 어제 꿈에서 이렇게 보니까 글발로 다시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 개념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안 하기 싫은 거예요. 진짜 신이 있다면 여기도 오고 물 한 그릇에도 오고 명패 따위에 신이 오는 게 아니고 종이 따위에 글발 따위에 신이 오는 게 아니고 이런 목기 따위에 신이 오는 게 아니고 제자가 깨끗하고 제자가 제대로 돼 있으면 눈 안에도 신이 앉고 머리에도 신이 앉고 가슴에도 신이 앉고 이 심장에 신이 앉는 것이지.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안 된다고. 이거 다 없애고 엄마 그냥 일반으로 깨끗하게 돌아가셔야 된다고. 나중에 때가 되어서 물 한 그릇을 떼라 내가. 심해서 안 돼서 자식들 봐서라도 물 한 그릇이라도 오고 강씨 가정에 어떻게든 매형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 닦고 살아라 하면은 모를까. 과연 엄마한테 진짜 신을 준들 지켜줄 수는 있나 이 말이야 내 말은.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신지 알 것 같아요. 똑같은 걸 보여줘도 어느 제자는 바로 볼 것이고 어느 제자는 각면으로 볼 것이고 어느 제자는 뒷면으로 볼 것이고 어느 제자는 위로 볼 것인데 뻔히 어떻게 나올 거 뻔히 내가 알아. 알면서도 오늘 이 구슬 이행을 해야 될까? 왜 이때까지는 했거든? 근데 너무 썩어가지고 하기 싫어. 잠깐만 수도업 촬영 수도업 완전 진짜 수도업 쉬었다. 잠깐만요. 내가 뭐 진행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여기 청춘에 네. 김치집에 네. 청춘에 네. 이렇게 건드면 안 되는 걸 건드려서 살을 맞은 사람이 있거든. 누군데? 고종 사촌 오빠도 해당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고종 사촌 오빠가 스님이세요. 근데 절에 해수간세음 보살님을 모신다고 크게 상을 자기가 직접 거기 올라가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밑에 가자기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영적으로 자꾸 이렇게 걸리거든. 왜냐면은 불상이나 이거는 신을, 신이잖아요. 뭔가 어떤, 뭔가 신을, 신이라 이름을 몫을 짓고 뭔가 세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을 많이 건드렸고, 본인 역시도 신이다, 아니다, 신이다, 아니다 하면서 그 안에서 없앴다가 모셨다가, 없앴다가 모셨다가, 사실은 제자가 봤을 때는 신을 한번 농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벌을 많이 맞았어 본인이. 이미 앞으로 갈 발판을 내가 잡아줄 거거든요. 첫 번째는 여기에서 봤던 제일 처음 들어왔을 때 사불이 제일 먼저 들어와 있었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신랑 남편분이 제일 안에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김씨 가정이 되었든 외갓부리가 되었든 불리던 할매가 있다. 외가 이모가 오셨는데 못 불리고 돌아가셨어요? 네. 어? 네. 그러니까는 이 불리던 할머니 하나가 그분이 내가 대신 할매도 되었다가 손녀도 되었다가 본인한테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내가 대신 할머니다 행색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한시다 김시다가 차고 들어온다고 느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떤 기운들로 살짝이 오늘 제가 물리고 갈 거고 여기서 오늘 갖고 갈 수 있는 거는 가져가고 여기에는 사불도 사불이지만 이게 원래 모셨던 무당집에 허주들이 원한들이 너한테 다 와있다. 일단은 치울 수 있는 만큼 치고 내가 가고 그 땅 올라가서 또 이야기를 하고 나 염주 봉투 있죠? 저 봉투 챙기고 그리고 봉지 하나 넣으세요. 넣을 수 있으면 보자기 있으면 하나 주세요. 이거를 정리를 해라 하면 정리를 하겠어요? 하라고 하시면 할게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렇게 조상이다, 신명이다, 이거는 새파랗게, 새파랗게 이렇게 죽은 청춘자들이 앞을 서서 신인으로 둔갑을 하고, 알았죠? 네. 그러고 나면 괜찮으니 그리 알아 짐작하시랍니다. 자, 오늘 해운년은 임인년이고 달의 월간 5월 상달입니다. 예. 일주일을 둘러 보름날에 강씨 가정으로 김씨 명당 안으로 토주 명당 하십니다. 예. 자, 오늘 김씨 우리 봉인아 뭔가 모시고 행위에만 열중했지 마음가짐으로서 제자로서 했나? 신명이 있다고는 하나 이제 알았으니까 한 번에 그러면 신을 내려주십소. 그건 너무한 거 아닌가? 오늘날에 이정생 드릴 적에 어떻게 부정영정이 없겠는가. 네, 시작하기 전에 물어보자 엄마. 지금부터 신당을 없애라면 없을 것이고 다 모든 거 처단해라면 처단할 것이고 선생님이 어떻게 가자라고 그 길라잡이가 되어준다 하면 그 손을 잡고 따라올 생각은 있나? 오늘날 지금부터 신장님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강씨 가정의 김씨 명당 안으로 들어오는 영정부정 가리러 가봅시다.
본인이 우리 김씨 부인이 신이다 모셔놓고 그리고 제자를 하면서 쌤이 이제 말할 때마다 나올 거예요. 하나하나 뽑을 때마다 제자를 하면서 신이다 아니다 확인도 안 된 상태로 그게 사불인지 뭐가 되었든 신으로 이름을 짓고 집에다 모신 부정이다. 그렇다 보니 수없이 기도 끝에도 목이 탈 것이고 목이 캐캐 끓였다고 기관지 쪽으로 말만 하려 하면 목에서 잡아버리고 자는 잠질에도 기침을 계속하게 만들어 놓고 조금 미스껍게 만들어 놨던 이런 부정들 낱낱이 지금부터 걷어가고 닦아갈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뭐 한번 물어보자. 엄마 저 신당을 모실 때 아까 단상도 남이 썼던 거긴 하지만 그 단상을 받으면서 또 다른 거 누구한테 또 받은 게 같이 들어와 나무가 저 목탁이냐고 그러니 여기서 이런 어떤 작파살이 들어오면서부터 본인이 숨을 못 쉬겠다. 기도할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고 숨쉬기가 굉장히 곤란하게 했고 이런 벌들이 제일 먼저 신에서 주는 이런 벌의 어떤 부정이 제일 많이 타고 들어왔다. 그래서 그 부정도 걷어가자고 하니 낱낱이 지금부터 걷어가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외가부리. 외가부리 한씨가정에. 왜 숨어? 그래. 내가 왔다. 씨발, 내가 대신이다. 내가 대신 할머니 내가 되고. 네. 세존 할머니도 내가 되고. 내가 대신 자겠다 가져가자. 제자가 기도 끝에 하명하고, 느낌 주고. 예. 좀 더 보지 말자 했고, 좀 더 보자고도 했고. 예, 큰 소리 치건 내가 되고, 하면 큰 소리 치던 내가 되고, 하면 오늘 어떻게 안 돼요? 오늘 어떻게 걷어갈 건데? 한명 무슨 도술로? 어떻게 걷어간 대야 그러면? 어떻게 괴롭혔어? 낱낱이 오늘 고하고 가셔야 돼. 어떻게 걷어갈 건데? 한명 걷어갈 수 있는 도술은 있고,
그렇게 몸으로 타게 하고 느낌 주고 그렇지요. 어, 기도 끝에마다 탁 치면서 내가 대신이라 하고 눈으로도 보여주고 귀로도 들려주고 내가 벼락 대신이라고 하고 그렇지요. 벼락 대신 벼락 대신은 내가 별상 대신 작두 대신이라고 하고 그렇지요. 별상 대신은 뭐하는 사람이 뭐하는 신명이고 작두 대신은 뭐하는 신이고 어? 벼락 대신은 뭐하는 신인데 할매. 그래서 이 제자한테 어떻게 할 거냐니까. 어떻게 닦을 거냐고. 목을 메고 죽었는지 약을 먹고 죽었는지 이 제자한테 매일 이 목을 이렇게 감고 있으니 매일 죽고 싶은 마음이고 하다 하다 안 되면 내 하나 죽으면 되지 하는 마음을 줬고 아니에요? 내 하나 사라지면 되지 하는 마음도 줬다 아니냐고. 그래서 서럽다. 한시를 쳐다가 본들 나를 알아주나. 어느 누구 하나 내 한번 알아달라 하느니 한시 가정을 둘러봐도 똑같다. 그게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요 제자 어디 가서 알아보고 절에 가서 공 닦고 두 손으로 빌고 절할 때 내가 그때 타고 들어서 아까 이거 아니다. 처음에는 네가 너무 불쌍해서 왔는데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아 보니까 욕심이 나기는 했다. 맞지요? 그러면 오늘 좋습니다. 할매 이 제자가 할매가 그만큼 뭐 신이라고 하면 내가 봐봐봐 여기 뭐 글발에 앉을 그런 신입니까 우리가. 불상에 앉고 형상에 앉으셔야지 그지요. 대신으로 받들어 줄 테니 여기 마음에 드시는 곳에 천천히 살펴보시고 앉아보세요. 그리고 탁 찍어서 여기 앉으시겠어. 요렇게 요렇게 풀고 갑시다. 그리고 요 자리 하고 또 다시 들어오시는 분이 있으면 또 풀고 갑시다. 갑시다. 앞을 보고 나 신라. 예. 내가 별상장군이고 별상신장이고 내가 백마장군이라고 하고 백마신장이라고 하고 눈물 난다 눈물 나. 하나같이 다들 나한테 내가 이렇게 급살로 죽고 나니 마누라라고 찾아와서 한번 알아줄까 싶어서 왔더니 여기 가도 별상장군으로 저기 가면은 별상신장으로 내가 도와주려고. 뭘로 도와줄 수 있는데. 그래 억울하지요. 그래 억울하다. 강씨 대주야. 내가 급살로 가서 무슨 신으로 할까? 한번 알아달라 하는데. 근데 나를 신장으로 앉히고 재장 신장으로 앉히고. 그렇지요. 내가 원치 않는 명패 받아가 내 어깨에 다 짊어주니 풀고자고 왔더니 더 묶은 격이 되고. 맞지요 대주. 오늘 급살고도 오늘 풀어 가고 오늘 이 제자가 풀어 드릴게. 급살고도 풀어 가고 그 억울한 마음도 풀어 드리고. 신발 내가 와서 좀 도와주고 내가 풀어좀 달라 했지. 내가 언제 신으로 이렇게 못이라 했나. 이 바보야 천치야. 맞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다 되게끔. 네. 그래도 그래도 이때까지 버틴다고 고생했다. 내가 이 말 하자고 수년간을 기다렸다. 내 죽은 지가 언제냐. 신랑이 죽은 지가 언젠데 여태까지. 그래서 오늘은 그 억울한 마음도 이 제자하고 와입하고 실컷 풀고 이 몸으로 실컷 풀고 가고 낳고 가고. 예. 예. 수고하죠.
예. 증조 큰할아버지. 그렇지요. 근데 너 이거 들으셨잖아. 응? 자, 스님 말도 할배. 자, 이거 들고 본인 거 드세요. 자, 아이고, 마. 하세요, 현불. 나무 일신봉 천 하모라 타나 타라 들으세요. 왜? 할배 다 했어요? 응? 자, 할배 거. 자, 도사 할배 거. 스님 할배 거. 아이고, 여기 있네. 훈장 할배도 있고 하고, 내가. 괴문대감 됐다가. 괴문대감도 내가 됐다가. 성간도사 했다가. 성간도사도 내가 했다가. 스님도 했다가. 내가 글빨로. 안 그렇습니까? 어흠. 앞을 보세요, 앞을. 할아버지도 저기 앉으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앉으시고 싶은데 앉으셔요. 자, 잠깐 앉아볼게. 자리에 있을 때부터 너를 따라왔다. 그렇지. 그게 니지. 그래서 배에다가 꽈리를 털고, 신당에다 꽈리를 털고, 응? 삽을 욕을 요신, 응? 내가 되어서 이렇게 몸을 조우고 있으니 목이 타겠지. 응? 내 몸에서 나가세요. 이게 아프지, 만지는 자리가 다. 너무 아프지? 에이. 여기가 다 자리 잡고 있다고. 에이. 언제 들어왔어? 네가 둔갑 신키는 건 이 제자가 잘 보더만. 강씨라 이름 짓고, 김씨라 금방 이 이름 짓고, 한씨라 이름 짓고, 네가 둔갑 시켰던 거는 이 제자가 금방 잘 보더니만. 네가 반응이 없으면 나는 계속 너를 계속 이렇게 건들 거다. 침 넘기지 마. 구렁이가 첫 번째 들어왔었고, 뱀이, 사불이 제일 먼저 들어왔었고, 응? 그 다음 시비 간지, 이름 짓는 거, 여기 다 들어왔다. 어떤 말명불이다, 신명을 다 못했다, 스님을 하던 분들이다, 다 이런 조상들은 사실은 욕심을 내고 오기는 했단 말이야. 허나, 이제는 진짜 가고 싶은 거야. 이런 사부들한테 다 묶여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가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했잖아. 뭔 말인가 알겠어? 없애놓고 제가 살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쌤이 지금부터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몸이 가는 대로 해라고. 갑시다. 조상도 허주들도 신으로 많이 둔갑했다는 거야. 이런 사불 여신들이 신당이 자칫 잘못하면 엄마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가다가 힘들면 거기다 목을 메고 죽을지. 그래서 오늘날에 명 지키자고 이날을 잡은 것이고. 두 개, 오른손. 네. 하나만. 지금부터는 신을 한다 안 한다 이기보다는 깨끗하게 맑게끔 닦고 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 원하시는 바 조금씩 하나씩 이루어 주신다고 하니 그리 알아짐작하고 잠시 잠깐 자리 자정할게요. 이제 여기에 이제 1차 우리 서영 씨가 아까 조상이 되었든 사불이 되었든 자기들이 신명으로 안고자 했던 곳에 다 앉았어. 근데 여기다가 다 자물쇠를 제가 걸었거든요. 자물쇠를 걸었던 건 여기 지금 다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몸이 없어서 왔으니까 본인 몸을 빌렸으니까 이제 몸을 다 만들어 준 거지. 근데 내가 이걸 소멸시켜 버릴 거예요. 더 이상 움직이지 말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오늘 내가 여기다가 했던 걸 다 소매를 시키는 과정이에요. 오늘 마무리 이래 놓고 이걸 들고 이렇게 들고 일어날게요. 저기 들고 저기 선악 밑에 있지? 나무 선악 밑에 붓고 오세요. 거기서 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마지막 살수가 있다면 살수를 걷어내고 그 외에 다른 게 있다면 또 잡아내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마음도 좀 가볍고요. 선생님 말씀대로 그 자리에 신명이 앉으시지도 않을 거고 언제 가자 그 말씀 주실 때까지는 일하면서 선생님 법당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요. 오늘 많은 도움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만든 허상의 신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신으로 빙자해서 어떤 조상들이 와서 예전에 불리했던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스님을 다 하지 못했던 그런 할아버지가 되었든 그리고 죽은 신랑, 남편분 우선적으로 이렇게 풀었는데 제일 많이 걸려있던 분들은 잘 풀어서 길 열어서 갔고요. 그리고 본인하고도 풀었던 것 같고 굿은 제대로 어떻게 했던 제가 제자의 원력으로 어떻게든 봉인을 시키고 결계를 치고 했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우리 사례자께서 잘만 가주신다 하면 제대로 기도만 하고 잘 따라와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을 날만 남은 것 같아요.